안녕하십니까. 나의 삶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의 저자 유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작가님 이제 그 프로필 보고서 굉장히 네.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뭐, 뭐, 프로필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 아니,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그 많은 뭐 일반인들이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50대 그 후반으로 가는 인생길에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굉장히 생소해하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임사체험 그러면 임사체험이 뭐지? 아니 이게 어떤 거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네? 이렇게들 그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임사체험이란 아주 짧은 시간, 뭐 짧게는 3분에서 긴 경우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긴 경우에 30분 정도 쉽게 말하면 저승에 잠시 다녀오는 겁니다. 아주 육신의 숨이 끊어진 상태로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이제 코마 상태라고 하죠. 그 시간에 자기 현 이승의 죽음을 떠나서 저승으로 일단 갔다가 오는 그런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흔히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노동 현장에서 추락 아니면 어떤 충돌 내지는 뭐 어떤 끼임 사고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급박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들 그런 체험을 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흔하게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체험하기 어려운 일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의식이나 아니면 영혼 아니면 죽음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분들은 이런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 무슨 교수님인데, 예전에 그 불교 방송에 또 나와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도 있고, 그런 분이 이 국내에는 아주 극소수의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뭐 독일 아니면 그 캐나다 이런 쪽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폭넓은 분야로 그 연구 분야가 축적돼 있고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모임도 갖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제가 알기론 그런 뭐 모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자들, 교수나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 주위에 동료나 아니면 뭐 같은 동문들끼리 아니면 같은 학회에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전부 또라이 새끼, 미친 새끼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시시하는 그쵸, 그쵸.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서 주로 한국인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체험자들이 많이 계시냐면 제가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그 무당, 속된 표현의 그 무당, 그거를 제가 신내림을 한 이제 남자로 말하면
법사라고 해요. 남무, 정확한 명칭은 남자들은 남무, 네. 여자분들은 여자 무속인은 무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 저는 이제 남무로서 신내림을, 강신무죠, 저는. 그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런 무속 쪽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그 불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임사체험자가 다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사라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그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의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죽음이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네. 그 정말 심한 경우에는 네. 극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몇 네. 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네, 네. 그 관 속에 염을 해가지고 네. 관 속에 이제 넣어놓은 그 상태로 네. 3일째 그 관에서 막 잘 깨어나가지고 네. 관뚜껑 두드려갖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 병원에서 네. 코마 상태로 있다가 네. 사망 선고를 받고 네.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네. 화장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그 순간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네. 아까 초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개 그 진료 중에 네. 막 그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코드블록 그래가지고 심정지 상태가 네. 올 경우에 그 순간에 많이들 경험자들은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짧게 뭐 정말 짧게는 잠깐. 본인은 생각, 당사자는 생각을 할 때 네. 정말 짧은 순간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서 느끼는 그 당시의 시간은 네.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엄청나게. 왜 예를 들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다녀왔다고 할 때 네. 우리가 보통 그 차로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 뭐 고속도로인 경우에 대한민국은 주로 100km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예로 든다면 네. 저승에 가는 그 동작의 그 속도가 네.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이 공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네. 공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상태에서 코마 상태가 왔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럴 경우에 순식간에 다른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으로. 네. 그러면 육신은 여기 있으나 네. 영혼이 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임사체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는 뭐 저처럼 굉장히 여러 번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딱 한 번 뭐 그런 네.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 번 경험을 하신 체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네. 모두가 다 갈 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가는 환경이 다르고 네. 가는 여건이 다르고 네. 그 도착지 역시도 네.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그 실제로 경험하신 임사체험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네. 기억하는 거는 네. 네 살 때인지 다섯 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혹시 라면이 우리나라 언제 나온지 아세요? 라면이요? 네. 글쎄요. 1964년도에 오. 우리나라에 최초로 네. 그 삼양라면에서 네. 라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네. 제가 그 라면을 처음 구경을 했어요. 처음 구경을 했는데 그게 저는 뭔지를 몰랐죠. 어리니까. 아버님이 그 라면을 그 당시에 아마도 거금을 들였을 거예요. 네. 한 박스를 네. 사다가 이제 그 선반에 이래 올려놨는데 네. 어느 날 어머님이 그거와 국수를 같이 섞어서 네. 끓여주셨는데 네. 맛이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네.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하루는 몰래 아무도 없을 네. 때 그 키가 이제 아기라서 키가 그쵸. 작으니까 뭘 갖다 놓고 제 기억에 괴짝을 끌어다 놨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놓고 올라 까치발로 서서 네. 이제 라면 한 봉지를 꺼내가지고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그거 한 봉지를 몰래 꺼내가지고 네. 집 뒤쪽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아주 오래된 옛날 그 기와집인데 네. 그 뒤쪽에 그 고얀나무라고 해서 자두나무 있죠. 그런 게 여러 그루 있었어요. 그래갖고 장독도 뭐 뒷집 뒤쪽에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개눈 감치듯이 말 그대로 네. 불과 한 5분 10분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그 네. 어린 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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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몰래 먹었어요. 생라면을 네 생라면을 네. 그리고 수프 이런 거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봉지랑 해서 다 버리고 네네. 그리고 룰랄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평소대로 놀고 있었는데 네. 한 며칠 3일 정도 지났나 네. 그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개 빼도 네. 흔적이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예. 어른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알죠, 알죠, 예. 네. 느닷없이 너 라면 훔쳐 먹었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깜짝 네. 라면이 뭔지도 몰랐는데 네. 뭐 저한테 추궁할 건 딱 그거 하나니까 네, 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아무 말도 못하고 퐁 쪄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냥 여기를 잡더니 패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좀 엄청 과격해요. 네. 그런 쪽으로 옛날 분들은 왜들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때렸는지 정말 심하게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꼬맹이가 너무 먹을 게 없어 배고파가지고 네.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거를 막 머리를 여기 붙들고 막 뒤지게 패는데 정신없이 한 30분 이상 맞은 것 같아요. 제 그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잠깐 놓는 사이에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네네. 바로 막 죽으라고 뛰어가고 앞산으로 도망을 네네. 갔어요. 그 앞산에 가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밤이 됐는데 어두워지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시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봄철이었거든요. 네네. 산에 막 열매고 뭐 먹을 게 좀 풍부한 그런 시절인데 그 제가 늘 산에서 뭐 가을이면 머루다래 뭐 봄에는 그 뭐 찔레 네네. 아니면 그 진달래 네네.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참꽃이라고 해요. 참꽃 그래갖고 그런 것도 많이 따먹고 네. 찔레도 많이 꺾어 먹고 네. 뭐 아니면
그 새 알도 주워서 먹고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막 일단 배가 고프니까 주위에 일이 있는 거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막 열심히 따먹었어요. 근데 네. 좀 어둑어둑하니까 네. 제가 뭔가 구분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래서 뭐 열심히 먹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굉장히 막 어떻게 소리도 안 나오고 네. 막 마음은 굉장히 소리는 지르는데 네. 실제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막 얼굴 노랗게 뜨더니 그냥 바들바들 떨다가 기억이 없어요. 그때 그 어디로 막 가는데 네. 그 어떤 누나가 네.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 본 누나인가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막 계곡도 가고 막 맨발로 네. 뭐 산도 넘어가고 근데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흔히 걷듯이 걷는 게 아니라 네. 그 좀 이래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죠. 그렇게 막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굉장히 그 왜 요즘 전원주택 같은데 잔디 잘 가꿔진 정원 네. 그런 집 그런 정말 막 솜털처럼 부드러운 네. 그런 잔디가 깔려 있는 네. 그런 데를 갔어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보이고 그 바위 밑에 정말 이쁘고 아주 화려하고 아담한 그런 암자가 있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 좀 대머리에 네. 굉장히 수염이 막 정말 멋있게 난 그 할아버지가 승복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네. 예, 그 할아버지가 내가 문수봉 도사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누나는 저 거기다 데려다 주고 금방 없어졌다가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뭘 약초 같은 걸 그 한약 다리는 네, 네. 그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금세 네. 그거를 이거 먹으면 너 지금 깨어날 거니까 누나랑 너 데리고 온 누나랑 같이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그걸 주시던고 네. 그걸 받아서 마셨어요. 네. 그러더니 그게 벌써 그 다음 날 새벽이 됐나 봐요. 네. 그 시간이. 네. 그걸 받아 마시고 나니까 여기 숨이 막혀서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네. 깨어나 보니까 훤해지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네. 기억에 남는 임사 체험이에요. 워낙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저를 데리고 왔던 누나가 나중에 또 다른 체험에서 알게 된 게 네. 그 저희 위에 제일 처음에 태어났던 누나인데 어려서 사망을 했더라고요. 아, 친누나? 네, 친누나. 그래서 그 누나도 이제 완벽하게 그 전상계로 못 가고 네. 그 자기 마음에 굉장히 좀 미련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흔히들. 뭐 한이 많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네. 하는데 그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를 살려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 기억에 남는 임사체험이에요. 그 임사체험을 처음 하면은 내가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꿈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꿈하고는 네. 확연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네. 꿈은 그냥 제가 본능적으로 느껴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런데 임사체험인 경우에는 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공간을 초월한
그런 거라서 네네.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나 촉감, 네. 생각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이걸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네. 비스킷과 네. 좀 딱딱한 비스킷과 꿈이 딱딱한 비스킷이라고 한다면 네. 그 임사체험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거 그렇게 달라요. 일단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는 네. 자기가 가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딘가로 갈 때 그 이동하는 그 시간에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금방 말했듯이 네. 죽음, 아, 내가 죽었구나. 네. 나는 그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그게 일단은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게? 예.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보이나요, 그게?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임사체험을 한 경우가 언제냐면, 제가 굉장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빈농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정식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세대에 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작정 상경 서울로 무작정 이제 아, 나 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무작정 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오기로 약속했던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 형이 서울에서 어떤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정작 서울에 와서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여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중국집에도 뭐 취업을 하고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아주 정말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70년대 말,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까지도 소위 말하는 그 앵벌이라고 하는 그 서울의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번잡한 시장 골목 이런 데서 막 껌도 팔고 뭐 신문도 팔고 내지는 뭐 동양도 하고 아니면 지만 그 거기서 발전하는 친구들은 소매치기도 하고 그런 조직들이 꽤 많았어요. 왜 제가 어쩌다가 그곳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아주 맨날 코피 터지게 진짜 처절하게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항시 호시탐탐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금 느슨해진 감시의 틈을 이용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조직은 굉장히 좀 폭넓게 퍼져 있고 걔네들은 정말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사람 찾는 데는 경찰보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배는 더 빨리 찾을 거예요. 그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잡혔는데 뭐 알다시피 그 뭐 조직폭력배나 요즘에는 거의 이제 조직폭력배가
가 거의 그런 부류에 다 되고,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뭐 양아치, 네. 그런 아니면 뭐 조그만 동네는 동네 깡패들, 뭐 네. 그런 경우, 이제 도시로 나가면 그런 뭐 앵벌이 집단, 조직폭력배가 이제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체 아닌 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싶게 맞다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뻗은 거예요. 네. 아주 집단적으로 죽여요, 정말로. 네. 이거는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살짝 빌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해도 안 멈추고 계속 구타가 이어져요. 네. 그때 또 그렇게 저승을 가는 임사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또 다시 네. 그 누나가 네. 막 그 도사 그 문수범 네. 도사라는 네. 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를 막 제가 이제 난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는 네. 한없이 막 그 깊은 그 새까만 구덩이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당겨 가지고 네. 또 그 암자로 야. 데리고 가서 또 다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상황은 바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3일 뒤에 깨어났어요. 네, 그게 제 짐작으로는 몇 번을 그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막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래갖고 명확히 제가 처음에 그 저승으로 갈 때는 그거 왜 블랙홀 아시나요? 네. 그 블랙홀로 그 막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아, 난 이제 영원히 끝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 영원히 떠나서 그 빠져나와갖고 빠져나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위에서 이래 내려다보는 내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막 놀라요. 나 죽은 거야? 나 저기 있는데? 그 왜 혹시 그런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네네. 그 누구지?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나? 뭐 그런 자기 육신이 나와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네. 그 근래의 영화 중에는 신과 함께 그 누구지? 그 소방수로 나온 네. 그 친구가 자기가 네. 네, 죽어서 네. 빠져나와 나 그냥 있는 네. 막 구급차에 가서 야 나 아직 살아있어 네.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제가 영혼이 떠서 나 죽었구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느껴요. 그럴 때는 네. 평소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는 아주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처음 보고 와 이거 굉장한데 이렇게 놀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임사체험을 할 때에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 죽은 내 육신을 본다는 거는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의지 내지는 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모습에 놀라서. 네. 근데 다행히 이 삶의 의지 내지는 의식이 우리가 왜 멘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기꺼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죠.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임사체험 하실 때랑 두 번째 임사체험 하실 때랑 두 번째는 내가 한번 해봤던 거니까 뭔가 이제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또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걸 인식하고 뭔가 새롭게 뭐 행동을 하셨다는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거는 그게 제 경험으로는 네. 그게 안 되는 게 네. 내가 어떤 준비가 돼 나 임사 체험 할 거야 라고 네. 준비가 됐을 때는 네.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네.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 않게 막 최대한 덜 맞으려고 그러고 살아보려고 막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닥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저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경험해봐야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순간에 어떤 길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다른 공간의 얘기고 그분들 그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체험자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의식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임사체험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할 때는 언어라는 거를 통해서 네. 말로 전달을 하잖아요. 네. 내지는 뭐 말이 안 되면 뭐 글을 쓴다든지 문자로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오로지 그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계인과 지구인이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 그런 전혀 다른 공간의 생명체들끼리 이 통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게 통하냐면 느낌으로 통해요. 예를 들면 너 이름 뭐야? 말은 안 하는데 나한테 이름을 묻는구나. 너 어디서 왔니? 내가 어디 살다가 온 거를 묻는구나. 이런 거를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제 이름은 유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또 그걸 느낌으로 알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임사체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지구별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저승에 계시는 영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네. 때로는 전혀 다른 세계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네. 아니면 뭐 외계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갈 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저희 조상님들 내지는 누나도 어쨌든 조상 같은 가족이었으니까 그런 경우고 또 다른 경험에서는 전혀 색다른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어요. 왜 저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가장 그런 임사체험을 하신 경험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 그 인터뷰 내용들도 보면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규격화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일률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프로테즈로 따진다면 자기 가족이나 그 지인들 위주로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제 경험이 여러 번 되는 사람들은 네.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럼 이제 인사체험을 이제 내가 하는 동안 이제 실제 흐르는 시간과 내가 인사체험 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쨌거나 내가 인사체험이 끝나고 났을 때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인사체험 하는 동안에 어땠는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네. 하면 그냥 저만이 느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네. 조금 주위에 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네. 거냐면 네네. 그냥 그 당시 그 환자의 상태에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네. 그 사람이 뭐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그런 거는 주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쵸, 거라서 그쵸. 네. 본인만이 아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주위에서 듣는 얘기는 그 당시에 네.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나 네네. 그런 것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이 임사체험 상태에서 만약에 병원에 내가 누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임사체험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래 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이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또 뭐 나는 병실이나 수술실에 있었는데 네. 그때 영혼이 빠져나와서 복도나 아니면 뭐 간호사실 이런 데서 그 의사와 간호사가 나눈 얘기 네. 아니면 뭐 내 가족이나 뭐 누군가가 의사 의료진들과 네. 나눴던 얘기 네. 그 어떤 처방을 하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거를 생생하게 보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이제 죽다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형식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는 일단 뭐 심정지 상태라거나 네, 네. 아니면 호흡이 안 돼서 네. 기도사관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기도사관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좀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심정지로 이어지면 일단 심장 살려놓고 기도사관하고 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 예로 든다면 네. 그 머리에 충격을 받잖아요. 네. 어떻게 어떤 네. 식으로든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기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네. 그런 경우에도 자기 의식이 나가버린 상태거든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이 책에 썼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서해안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네. 그 평택 서평택 부근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 제가 몰던 차가 이제 옛날 그레이스라고 하는 네. 승합차인데 네. 12인승 네. 그 엑센트가 뒤쫓아오면서 모서리를 박았는데 제가 세 바퀴를 굴러가지고 승합차가 완전 맥주 깜똥 찌그러지듯이 네.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다행히 차 밖으로 튕겨나가진 않았는데 네. 계속 이게 차가 돌면서 그 순간에 머리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떨어지면 내 차 깨진 창문 밖으로 머리가 떨어져서 네. 내 차에 내 머리가 네. 깔려서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난 머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굴렀는데도 핸들 막 정말 네. 죽으라고 꽉 잡고 머리 이렇게 바짝 들고 네. 살아보려고 네. 그렇게 용을 쓰다가 마지막 세 바퀴째 아 도저히 나 이거 죽으려면 죽어라 그러고 그냥 놔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아 그래도 최대한 머리는 나 죽어도 흉하게 죽기 싫어. 네. 그 제가 혼자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아주 약간 힘 어쨌든 그 남아있는 힘을 다 써서 이제 손은 놓고 그냥 놔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쪽 왼쪽 어깨가 도로에 막 완전히 살이 다 갈려가지고 네. 옷이고 뭐고 막 살이 다 갈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또 그렇게 살짝 갔어요. 그때는 명확하게 그 임사체험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의식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에 그런 임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어... 다른 사례자들을 보니까 네. 예, 저도 그때 아 그때 저는 뭘 봤냐면 책에는 그 내용은 안 썼는데 네. 저희 가족 중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생존해 있던 저희 형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네. 죽는 장면을 그때 봤어요. 네네. 그건 제 경험 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이제 어떤 임사 체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지몽 같은 비슷한 거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사고 나는 그 장면이 그 차는 차도 다르고 네. 이제 저희 가족의 형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걸 봤어요. 네.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지 네. 그건 차마 누구한테 발설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 내용은 못 썼는데 네. 그게 또 다른 뭐 임사체험이라면 임사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거나 저 자신이 어떤 치유를 받거나 네.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사망을 예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아, 그러면 그 사고가 실제로 난 건가요? 그 형의 사고가? 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 그러면 이게 인사체험이라는 게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겪는 건데 죽은 사람은 마치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나마 내가 좀 경험했던 걸 나누는 건가요? 그럼 이게? 그렇죠. 이거를 경험했던 분이라고 해서 네.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처럼 뭐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책을 쓰거나 네, 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숨어있던 능력을 발현이 돼서 네, 네. 뭐 어떤 강연을 하거나 네. 그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메신저라고 하죠. 이런 메신저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거를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고 사회적 관심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네. 여기에서 당신들은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 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는데 네. 당신들은 평범하게 살면서 좀 더 활동적이고 의지력 있게 살아가는 목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거고요.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혼자 나 이런 경험했어. 그러고 주위 분들하고 그냥 뭐 술안주 삼아 네. 아니면 뭐 차 마시면서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표출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들하고 아예 좀 단절되다시피 말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네. 발설도 못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아, 이 책에는 정말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했던 오롯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 얘기를 담아보고자 해서 얘를 정말 어렵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해줌으로써 그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세대들이 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내지는 그 의식에 관한 거 저렇게 힘들게 여러 번 저승을 갔다 온 사람도 지금껏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남 탓하면서 살아가냐
그런 거를 스톱시키고 좀 더 진취적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현을 시켜서 숨어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든 네. 자기 의지력을 향상을 시키든 내지는 뭐 자기 의식 확장을 시키든 네. 해서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 네. 과감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담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그런 인사체험을 어쩌면 수차례 겪으시면서 좀 삶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인사체험을 하기 전에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듯이 굉장히 세상 탓을 많이 하고 또 주위 환경 탓을 많이 하고 네. 또 가족들을 원망을 하고 아니면 뭐 지인들을 원망을 하고 네. 내지는 뭐 회사 동료들을 원망을 하고 네. 늘 나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내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임사체험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야금야금 사그라지고 일단 제가 성격이 엄청나게 다혈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임사체험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좀 온순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그 좀 소통을 하면서 흡수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을 제 스스로가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신내림을 한 지가 지금 17년째거든요. 네. 횟수로 만 15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누가 저한테 어떤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뭐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사생결단 그야말로 끝을 보는 끝을 보는 그런 네. 성격이었거든요. 네.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IMF가 왔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이에 그래갖고 제가 하던 사업이라든지 뭐 모든 걸 다 말아먹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좀 재산을 모아놨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천에다가 집도 세 채 있었고 뭐 제 나름의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1년 동안 꼬박 1년을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IMF가 터지고 그 병원에 누워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싸그리 한꺼번에 그냥 다 망가져버려가지고 퇴원하고 나서 그거를 처리를 하니까 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 세제고 대출금 연체된 거 다 날 뭐 그중에 이제 집을 한 채만 건졌어요. 세채 두 채 날려먹고 한 채만 건졌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좀 여기 또 그 얘기가 써 있긴 한데 첫 번째 결혼했던 와이프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애를 낳고 살아서 뭐 제가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냥 합의 이혼을 해주고 그 집도 주고 완전 저는 이제 빈털터리로 그냥 그 교통사고 그 보험회사 합의금 소송이 걸려있는 그 합의금만을 그냥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주고 애는 제가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껏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살아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신내림을 하고 나서 굉장히 느껴지는 게 그 어떻게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쭉 차고 덤볐던 내가 누가 때려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혼하고 나서 망가진 다음에 제가 정말 허탈하다. 더 그때 저한테 그거를 가중시켰던 게 뭐냐면 같은 고향 후배가 인천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는 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보증인 세우는 네. 거. 뭐 차를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네. 그럴 때 보증을 써줬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말이 없이 사라진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제가 퇴원을 하고 소송을 다 마치고 정리를 하니까 네. 제 수중에 300만 원이 남더라고 네, 그 당시에. 네, 네. 그래서 우리 큰애하고 이제 전국 여행을 갔어요. 네. 그러다가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네. 거기 갔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녀석을 만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너 잘 만났어. 너 토꼈지. 네. 돈 내라. 네. 그래가지고 그 녀석한테 돈을 받으려고 제가 할 수 없이 인천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서 버스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예. CF 고속버스요. 네, 네, 네. 그거를 하면서 한 2년에 걸쳐서 그 돈을 다 받았어요. 버스 운전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10년 넘게 그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손님들이 막 자기 원하는 데 안 세워준다고 네. 시비 붙고 막 그러면 아주 그걸 속된 말로 저 작살을 냈어. 그랬는데 신혜림 받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막 트집 잡으면서 따기 때리고 때리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내가 미쳤나 봐. 이거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임사체험을 하면서 네. 제 마음이 굉장하게 놀라울 정도로 순화되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네. 이런 사람들 간의 감정 싸움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하든 네. 아니면 어떤 테마를 잡아서 그 삶을 이어가든 네. 조금 더 나한테 가치 있고 보람되는 성장성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게 임사체험에서 가장 크게 얻은 저의 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네. 이렇게 책까지 쓰는 작가가 되어 있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 시비 걸고 이런 걸 화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정말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나 자신을 네. 너무 비하하고 나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제가 나중에 이 신내림하고 임사체험을 네. 많이 하면서 네. 알게 된 그게 어떤 거냐면 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누구든 네. 여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줘야지 네. 나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지는 뭐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 어딘가 모임에 간다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 이런 분들이 나를 제대로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그러죠. 아무리 내가 잘생겼다고 하고 뭐 좀 학력이 높다고 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누구도요 정말 같이 본 듯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게 정말 제가 깊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하고 마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최소한 매일같이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5일에 한 번 정도, 정말 그것도 귀찮다고 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고 저는 이름이 유신우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걸 합니다. 거울을 보고 진우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정말 멋지게 잘 해냈다. 이 정도면 훌륭해. 칭찬받을 만해. 사랑해 진우야. 이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늘 꺼내서 얘기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책을 써가지고 이게 출판이 됐잖아요. 이게 불과 이제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20일이 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2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장한 일을 했을 때 정말 너 이 정도는 받아도 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멋진 옷을 한벌 진우야 너 이런 거 입어도 돼 그러면서 과감히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더 큰 능력을 발현하네요. 그거를 제가 실제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자기 자신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의식을 확장시켜서 누구나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자기 능력을 더 크게 발전시켜가지고 좀 더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신내림 받으셨잖아요. 신내림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신내림은 제가 그렇게 신이 있으면 절 설계해줘야 나 신과 맞짱을 뜰 거야 하면서 계속 안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혼을 하고 10년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불과 한 2년 조금 더 살았나? 그러고 나니까 또 막 안 좋은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와, 또 세상을 한탄하게 되죠. 너무 막 나락으로 가버리니까. 그 어느 날 자는데 그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갑자기 이 손발 막 가슴 머리 이쪽으로 엄청난 불덩어리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누워서 자다 말고 저희 그때 집 그 천장 높이가 한 2.5m 그 정도 됐거든요. 천장까지 뿡 떴다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방바닥에 머리가 탁 닿는데 그 전구, 백열전구 터지는 소리 있죠. 팍! 하는. 그 소리가 나 머리 통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제 입에서 나는 태백산 산신령이다! 그러는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오밤중에. 그 당시에 저희 애엄마가 그런 무속인 집을, 그 점집을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충북 제천이거든요. 그 근처에 점집이란 점집은 다 훑고 다닌 거예요. 그 예전부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을 그 친구는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무속인 말로는 그 전문 용어로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네. 무불통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기가 있는 사람을 그 선배 무속인이 신내림을 통해서 그 말문을 튄다 그러죠. 접신을 해가지고 전보는 그 능력을 말문을 튄다고 하는데 그런 신내림을 해서 말문을 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 우주에서 그 기운이 내 몸속으로 내려와서 그걸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점사를 보는 이 발언이 터지는 네. 그 교회로 얘기하면 뭐 방언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왜 나 스스로 긴내림을 하고 깨우쳤다는 네. 그거를 무불통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뭐 몇 번을 죽여도 안 하지. 네. 뭐 제가 그 당시에 파산을 두 번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도 안 하지. 이혼을 시켜도 안 하지. 뭐 아주 그지 꼴을 만들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내려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내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 그 무속인들한테 네. 가서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옳은 신과 아니면 그 좀 안 좋은 신들 있잖아요. 네. 그게 한꺼번에 와요. 그래갖고 막 또라이 짓을 막 해요. 자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가 됐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거와 신내림, 그 정상적인 신들이 한꺼번에 팍 들어와갖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정수하듯이 물 정수하듯이 네. 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 무속인들 좀 능력 있는 무속인한테 가서 그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거쳐서 네. 그 안 좋은 그 무속인들 네. 말로 이제 허주라고 하는 그 능력 없는 가짜 신들 그걸 걸러내야 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무속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신내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무불통신으로 해서.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온 동네를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지나가서 아무나 보고 막 점 보고 그냥 통제가 안 돼요. 네. 머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요. 네. 동작 내 행동이 통제가 안 돼요. 머리는 창피해 정말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이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 대표님은 야 너 지금 어디 가지? 너 가면 그걸 가 창피당해 가지 마. 병신 소리 들어 임마.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 씨 바람 피러 다닐 거야 막 악쓰고 완전 또라이 개또라이. 그래서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제가 그 친분 있게 지내던 무속인이 네. 딱 한 명이 있었는데 네. 그 무녀한테 제가 갔어요. 네. 그 딱 가니까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어머어머 덮으셨네 덮으셨네 막 그러면서 야 빨리 이거 날 잡자 그래가지고 우선 그 이제 허주 그 잡기 네. 네. 잡기를 뽑아내는 그런 거를 우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파산을 네. 할 때라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아주 거기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보탬을 해줘가지고 네. 그렇게 갖고 일단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닦아야 되거든요. 네. 닦는다는 게 뭐냐면 그 이 무속 세계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해나가는 네. 그런 과정들이 어느 종교 못지않게 굉장히 심도 있고 그 고생길이에요. 네. 그렇게 돼서
한 5년 이상을 온 대한민국 온 천지를 다니면서 막 산에 가서 오밤중에 산에 가 기도도 하고 막 좀 어떤 사람이 괜찮을까 선생도 찾아다니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제가 잤다가 신내림을 하고 3일인가 지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데 네. 저도 모르게 내년 멀쩡한 사방 나두고 인년이 바람을 피워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막 놀래는 네.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딴 놈이랑 시내에다가 원룸을 얻어갖고 딴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되니까 그날 밤에 통장이고 카드고 네. 싸그리 챙겨가지고 애만 놔두고 튀어버린 네. 야, 그야말로 이런 짜리 하나 안 놔두고 싹싹 털어가지고 그때 제가 막 파산을 해야 되겠다고 막 마음먹고 있었는 찰나인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막 빚은 갚아 나가고 네. 있던 중이라 완전히 뭐 신용불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나 봐요. 그 제가 그 다음 날 낮에 카드사랑 은행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애들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하고 이제 오후에 알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하여간 뺄 수 있는 돈 다 빼가지고 가뜩이나 빚이 있는데 거기다 더 빚을 보태가지고 이런 짜리 하나 안 남기고 싹 털어갖고 가버린 거예요. 와 정말 그야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게 크게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네.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네. 무조건 그냥 태백산으로 갔어요. 네. 나 기도해야 된다. 네. 그냥 이런 그 이제 신령님의 어떤 그런 알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백산에 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작은 애들 둘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산에 가는 거예요. 태백산에. 네. 그 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가는 태백산에 그 문수봉 밑에 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차가 가요. 내가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키는 차가 굴러가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기도할 만한 자리가 있더라고. 그 태백산 문수봉 그 밑에 네. 쪽인데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가서 저녁에 어두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네. 제 마음에는 한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왜 3일째 딱 되는데 3일째 기도를 아침에 가서 하고 한 오후에 한 3시쯤 됐나? 3일째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애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너무 놀라게 자기가 돈 가지고 가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가진 게 딱 700만 원이 있대요. 네. 그거 줄 테니까 아이들하고 살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른 신의 능력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신당 꾸미고 아이들 신당 꾸미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 해수로 17년 전인데 네. 그 당시에만 해도 신당 제대로 그 뭐 무속인들한테 꾸며주세요 그러면 네.
적게 들어도 1,500만 원 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막 이제 뭘 집 짓는 것도 제가 하고 그러는 이제 솜씨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신당을 꾸몄어요. 네. 남 목재소 가서 네. 나무 다 사다가 그냥 알려준 대로 뭐 필요한 거 다 사다가 그렇게 꾸미니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네. 아, 이 무속인들 사기꾼이구나. 이게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더 좀 양심 있고 네. 의식 있고 능력 있는 선생을 만나볼까 싶은 마음에 더 많이 다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는 정말 양심 가지고 이런 무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굉장히 슬펐어요, 저는. 다행히 오히려 그 증산도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의식, 좀 양심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의식이 좀 깨어있는 분들이 많고 그 좀 학술적으로도 한국사나 네. 그 뭐 세계사 아니면 뭐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반면에 다양한 뭐 교수든 아니면 뭐 인간문화재든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좀 그 향토 사학자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무속인들이 전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진 관념이 뭐냐면 네. 아, 종교를 가지고 종교팔이 하는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겠다. 전부 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정보로 갔는데 네. 야, 너 이거 안 하면 네 새끼 죽어 임마. 네. 막 일단 공갈 치고 막 네. 그거 굉장히 그 비참한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내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뭔가 자꾸 안 풀리거나 속상해갖고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갔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이러면 얼마나 무섭고 허탈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무속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죽는다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충분히 그거 아닌 방법이 있는데 네. 돈 뜯어낼 욕심에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무속인들은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들 해요. 네. 대체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꽤 많고 그래도 나는 여기에 목숨 걸 내 생업을 이 무속이라는 종교에 걸고 살지는 않겠다.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면서 뭐 내담자가 오면 내가 그동안 터득한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차별화를 두게 됐어요. 제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냥 무속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굳이 나의 표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속 종교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 내담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저의 호칭을 주로 보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표현을 할 때는 예, 무속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으려고 하니까 그걸 업으로 삼는다는 거는 거기서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인, 진정한 종교인들은 그걸 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는데 네. 정말 양심적인 극소수의 일부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본인의 생업은 다른 걸 해요. 그리고 일요일 되면 이제 설교하시고 헌금 받는 거는 오롯이 뭐 그 시설 관리비 내지는 뭐 좀 많이 들어오면 정말 어려운 네.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배워요. 제가 무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든 가리지 않고 이 인간이 살면서 배워야 되는 어떤 분야든 개의치 않고 이로움이 있다면 네. 전부 다 배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늘 말하기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네. 거기에 매몰되지는 마라. 광적으로는 믿지를 마라. 네. 이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넘치면 네. 모질함만 못하니까 네. 차라리 믿지를 마라 그러려면 네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는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 종교나 아니면 신에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한 감정을 네.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이 멘탈을 좀 다이아몬드 멘탈로 네. 강화를 시켜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는 게 자기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신내림을 받으면은 이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네. 네. 그 우리 흔히 하는 옛말로 첫눈에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보면 이제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을 누가 딱 온다고 할 때 딱 네. 보고 그 사람의 그 일생이 네. 보이고 더 깊게는 그 사람의 조상이 보여요. 그 좋은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한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 영가들의 네. 그 연결성, 아.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대부분은 네. 굉장히 그 슬픈 아픈 역사를 가진 가족사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괜찮은데 오는 사람들은 네. 취미로 떠보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자기 삶이 너무 네. 고단하고 고달프니까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줄 수 없을까 네.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왜 그 프린트 스캔 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탁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인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지나온 생이 어땠는지 그게 그냥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네. 쫙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커플이 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네. 이 결혼을 하면 뭐 둘 중 하나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죠.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네. 완전히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네네. 만약에 누군가가 죽을 네. 운명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아요. 최소한 네. 니들 둘이 살면 네. 죽는다는 그게 보였다고 네. 하면 어떤 그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네. 최소한 막말로 속된 말로 네. 병신 장애인이 되게 되는 경우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 아. 죽는 거는 막을 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데 뭐 정말 그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경량화시키는 네. 그 중증 장애인이 될 걸 경증 장애인이 되게 한다거나 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아예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는다? 네.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뭐 일부 욕심을 내는 부속인들 비판하셨지만 이게 일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죠. 모르고 다닐 때마다 말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런 것들은? 그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네. 그것도 본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네. 나의 의식이 네. 정말 향상이 돼 있고 네. 나의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그 누구나 사람은 당연하고 어떤 물체들 예를 들면 이런 조명이나 카메라나 네.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스탠드 옷걸이나 네. 다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이만큼의 의식이 있냐 이만큼의 의식이 있냐 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이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남한테 못됐게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그런 피해를 봐요. 근데 평소에 남을 이롭게 하거나 남을 많이 도와주거나 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의식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네. 하면 그런 무속인을 만나게 돼요. 거의가. 그게 그래서 자기 복인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지. 그 신의 세계도 이제 급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표현이 어울리냐면 내가 내 어떤 신내림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 신의 영적인 능력이 없는 접신이 안 되는 네, 네. 그런 사람을 오로지 돈만 먹기 위해서 어거지로 신내림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약간의 그 영적 능력만 네. 있으면 백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수명이 기냐?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신내림해갖고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복이에요.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의식이 성장이 돼 있어서 내가 그 평소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평소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신의 급이 유치원생인 이런 신내림 받은 사람이 손님 중에도 이 신적인 능력이 열려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내림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대학원생이에요. 네. 초등학생이 대학원생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마찬가지.
이 신의 세계도 그 나한테 내리만 신 그 주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한테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냐. 네. 맞아야지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이는 거고 조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개뻥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인사 체험도 하시고 신내림도 뭐 받으시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뭔가 다른 삶을 좀 사셨다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이란 네. 내가 이 지구별에서 그 부분에 그 전에 제가 네. 대표님한테 네. 질문을 하나 네. 할게요. 네. 대표님은 이 지구별에 왜 태어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약간 내던져진 거 아닌가요? 내던져졌다. 네.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인간이 네. 지구별에 올 때 네. 자기가 의지한 대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네.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혼이요? 네.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귀신을 믿어요? 귀신이요? 네. 아 귀신을 믿는다. 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들 이제 특히 네.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그쵸, 부정하죠. 네. 근데 영혼 그 성경에도 보면 네. 그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는 거는 또다시 표현을 하자면 네. 귀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그게 귀신인 거지 영혼인 거예요. 그 인간이 지구별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네.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적어도 수십 번 이상 네. 많으면 뭐 천 번이 넘는 네. 이 환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별에 인간이 올 때는 네. 자기가 의도한 대로 네. 와요. 뭐 어떤 식으로 오느냐. 네. 내가 지금 이 생에 막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죽어요. 네. 그러면 제 육신은 여기 남고 영혼은 천상으로 올라가죠. 네. 자기가 지구에 이 지구별에 정말 아무 미련이 없다고 하면 네. 한국말로 한이 없다고 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천상계로 가죠. 네. 근데 천상계에 가면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거기는 정말 아무런 거친 폭력, 뭐 화냄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 모두가 다 존중하는 사랑만 가득한 그런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회사로 얘기하면 직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절대 막 하대하거나 네. 이런 게 없어요. 늘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네. 존칭어를 써주고 늘 그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대화들로 이루어지는데 네.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천상계로 가서 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일정 시간을 자기가 이 지구별에서 살 때의 그 모습을 복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선 이걸 더 체험하고 싶었어. 네. 아니면 나는 다음 생엔 전혀 새로운 걸 체험해봐야지 네. 이런 거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나면 네. 거기 내가 지구별에 살 때 나랑 연관이 맺어졌던 그런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요. 거기에 네. 이제 그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해서 나 다음 생에는 뭐 북한에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 아니면 뭐
저 캐나다에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 그 어떤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누구는 그때 지난 생에는 내가 아들 했었으니까 난 요번에 할머니를 해볼까? 뭐 이런 설정을 각자가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살았던 그 인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해요. 그래갖고 언제 나는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세팅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럼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는 남녀가 섹스를 해서 네. 그 정자와 난자가 네. 만나서 거기 이제 자궁의 착상이 네. 돼가지고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쩔 거라고 생각해요? 추상을 한번 해본다면 네. 어떤 방법으로 될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네. 영혼이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1차 영혼이 들어가요. 아. 그러고 그 자궁 속에서 열 달을 네.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시간에 네. 전생에 있었던 이 기억이 컴퓨터 하드 포맷되듯이 포맷이 되면서 딱 본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영혼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개 중에는 정말 극히 드물게 네. 뭐 1000만분의 1 정도 전생 기억이 포맷이 완전히 안 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전생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인간사로 보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애긴데 막 내가 나이 엄청 많았을 때 그쵸.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의 기억으로 뭐 좋은 거를 찾아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말 굉장히 안 좋고 슬픈 기억인데 그거를 내가 겪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갖고 그 태어나는 그때 포맷이 돼서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나 스스로가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적인 면에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 또한 이 우주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란 생각이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제가 이제 초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하대하고 저평가하고 그러면 이 우주에는 좋은 기운보다 안 좋은 기운이 더 많거든요. 그 안 좋은 기운을 계속 땡겨와서 나한테는 계속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 건설적인 생각, 발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더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주변에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자꾸 나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주위에 늘 어느 날 돌아봤을 때 거지 같은 사람들만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말로든 뭐 어떤 학습으로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나와 흡사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다면 같이 생활에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를 해버리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정말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의식이 굉장히 성장돼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 자신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인간의 삶은 생각이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네. 혹시 대표님 종교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 뭐 이루게 해주세요. 아, 그렇죠. 나 뭐 갖고 싶으니까 갖게 해주세요. 예. 대부분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그 인디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기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주 유명한 그 인디언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정말 이 우주를 믿는, 이 신을 믿는다는 게 이 우주를 믿는 거거든요. 신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한 18개월 정도 빠르면 아니 180일 정도? 18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어떤 외부적인 학습을 해요. 인간으로 살면서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그 많은 부분이 사라져요.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걸로 그 표현이 정확할 수가 있냐면 금방 태어난 아기를요. 뱃속에서 나오든 뭐 자궁으로 나오든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수영장에다 그냥 팍 던져봐요. 수영 잘해요. 그게 신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임산부가 있으면 그 임신부가 있으면 그 임신부 배를 가리키면서 그 아기 보고 뭐 저 이모 뱃속에 뭐 남자애가 들었어 여자애가 들었어 물어보잖아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 어른들한테 물으면 몰라요. 그냥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치로 뭐 어떤 모양에 따라서 뭐 뾰족하면 뭐 딸이다 뭐 좀 둥그러스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기들은 바로 알아요. 거의가 그게 정확해요. 이 여자애 들었어 남자애 들었어 말을 하거든. 그게 바로 신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부 환경에 따라서 학습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아이러니하게 빠르면 뭐 10대 중반 늦어도 뭐 20대 초반쯤 되면 다시 막 신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다시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순된 패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내가 이 우주를 알고 이 우주의 섭리를 안다고 하면 이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인디언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 기도터는 굉장히 높은 곳에 멀리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힘들게 막 몇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힘들게 가요.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면 그 엄청난 비가 내 몸에 쏟아지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도터에서 이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천재단 같은 거죠. 네. 거기에서 간절하게 비가 흠뻑 내 몸을 적시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온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그 비에 반응하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진 듯이 생각하여라. 그런데 뭘 성경은 제대로 해석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거 갖게 해주십시오. 백날 천날 평생 수십 년을 해보라 그래요. 안 돼요. 네, 삶이란 내 생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오롯이 모든 세포를 동원하고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도 어릴 때부터 제가 정말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가게와 그 하숙집을 겸해서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 광산 광부들 월급날이 되면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죠. 사 먹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집에서 제 역할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너 그 읍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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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물건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달라면 줄 거야. 그러면 그 물건 뭐 과자가 됐든 라면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네. 때로는 그 신발 같은 것도 네. 있고 주로 이제 술이 많죠. 네. 그 학교 바로 옆에 양조장이 있었어요. 네. 그 술 그런 걸 다 해서 그 산골이에요. 네. 태백산 문수봉 밑에 마을이다 보니까 거기를 그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광산에 드나드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덤프차가 태워주거나 아니면 그 광부들 출퇴근을 시켜주는 통근버스가 실어주거나 그래야만 저는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집으로. 근데 안 실어줘가지고 제가 길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걸 했어요. 지금 세상이라고 하면 상상이 될까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절 찾아 나와본 적도 없고 뭐 당연히 알아서 오겠지. 네. 그래갖고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막 맞기도 많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막 겹쳐지니까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네. 제가 좀 더 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치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물건을 안 실어줬던 그 기사들이 너무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이쁜 젊은 여자나 그런 사람들은 안 타고 간다 그래도 막 강제로 지가 차에 세워가지고 막 태워다 준다고 타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너무 간절하고 필요한데 안 태워주니까 그래 이런 어른들의 아주 나쁜 세계를 내가 커서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것도 부조리 중에 굉장한 부조리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책을 쓰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매일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체육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제 모든 세포와 신경을 동원해서 늘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강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어떤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가서 바로 행동으로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느낌, 이게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저의 이런 특이한 경험을 간접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식도 좀 혁명적으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하는 바를 대체적으로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